최근 일본이 크게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대만을 중심으로 점점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아시아의 상황.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다음으로는 대만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그 위기를 화해하기 위해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커스 협의체입니다. 미국, 호주, 영국의 3자 안보 동맹체인데요. 미국과 영국이 호주를 지원해서 아시아 태평양 방면의 안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연달아 터지는 전쟁으로 인해 미국도 세계 각국을 지원하는 것이 점점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 오커스는 다른 파트너 국가들을 끌어들여 규모를 늘려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파트너 국가의 최우선 후보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오래도록 미국과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고, 아시아 반면에서는 손에 뽑히는 선진국이자 군사적 역량도 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커스에 파트너를 들이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부터 일본의 가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매우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어 일본은 후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북한에다 무기 기술을 몰래 팔아왔던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그걸로 쫓겨나기만 했으면 그나마 좋았으련만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에게 약속됐던 오커스 파트너의 지위를 한국이 가로채가는 그림이 됐습니다. 일본은 이에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이들이 어쩌다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이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호주는 장관급 회담의 여러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커스의 파트너를 들이자는 논의는 지난 4월쯤부터 시작됐는데요. 한국 역시 이 시점에 함께 거론되던 후보였습니다. 한국이 호주와 만난 것은 실질적인 합류에 앞서 회원국과 후보국 간 물밑 접촉의 일환이었습니다. 회담 역시 잘 진행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한국은 오커스 필러 2 자격으로 협의체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차드 마이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국은 분명히 매우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로 이미 기술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레드팀 견제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에서 새로운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많은데요. 한국에 특히 기대하는 역할 중 하나가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동시 견제입니다. 한국은 지리적 입지만으로도 중국을 해상 봉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게다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산 첨단 무기 기술을 들여오기로 하면서 이를 견제할 최적의 상대로 한국이 지목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오커스 협력국 지위를 얻으면서 많은 이득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오커스 필러1의 경우 회원국인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하나의 큰 목표만을 위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참여하는 필러2의 경우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첨단 군사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입수할 가능성은 냉정하게 말해서 높다고는 할수 없으니 오히려 필러2에서 다양한 첨단 기술 연구에 참여하는 편이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외 부차적인 혜택으로 미국이 잠수함 무기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최대 80%까지 면제해준다는 것이 있죠. 사실 말이 쉽지, 그간 영국과 호주가 오커스 덕에 면제받은 라이센스 비용은 연간 75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나로 무려 10조죠. 한국도 역시 원래는 미국 무기를 많이 사와서 쓰고 있으니 이 혜택은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묘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 정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동맹입니다. 그런데도 있을 법도 한 이름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원래 일본은 최우선 후보였습니다. 한국 초청 소식이 나오는 것보다 조금 일찍 일본 초청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일각에서는 재팬 플러스 오커스라 하여 조커스라는 명칭도 붙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기 직전 일본의 발목이 잡힙니다. 일본이 그간 몰래 북한에다가 무기 기술을 팔아넘겼던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9월 북한은 열병식을 열어 그 영상을 공개했던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트럭이나 트랙터로 위장한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같이 별별 그상망측한 무기가 총출동했었는데요. 그 사이에서 비교적 평범했던 무기 한 가지가 오히려 논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한군 고위 장교가 타고 등장한 사륜 전술 차량이었는데요. 그 특징적인 헤드라이트 형태가 일본의 코마츠 LAV와 판박이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디테일을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단순히 북한이 일본 무기를 무단으로 베꼈던 것으로 취급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본이 현재의 지위가 있는데 북한에다가 무기 기술을 줬겠거니 하면서요. 그런데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수상한 정황이 고구마처럼 딸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주력 다연장 로켓 중 하나인 122mm 로켓포. 이 로켓포에 사용된 트럭 자체 중에 중국제와 소련제 사이에 일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북한 해군의 해상 등 미사일 고속정에서도 일본 기술이 발견됩니다. 이번엔 무려 레이더가 일본제였죠. 이외에도 주로 해군 무기에서 일본제 소나와 레이더가 심심찮게 적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사례가 나온 이에 의도치 않게 기술이 흘러들어갔다던가 하는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북한의 기술을 팔았던 것입니다. 과거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는 카메라와 IC 수신기가 일제였고 상척과 파주 등지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도 엔진, 자이로보드, 서보부동기, 카메라, 배터리 등 핵심 부품들이 일제였습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날린 화성 12 IRBM은 일본제 특수 기중기를 통해 운반되었고 그 유명한 대포동 시리즈 미사일에는 아예 일본제 자이로스코프와 계측기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매번 북한을 빌미 삼아 군비를 늘리려고 하는데 정작 뒤에서는 북한에게 무기 기술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엔도 대북제재 품목 수출 규제를 위반한 데에 대해서 일본에 경고를 날리는 지경이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일본이 여러 차례 이중용도 제품을 북한에 팔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용도란 민수용으로도 쓰이지만 군사용으로도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죠. 당연히 이런 제품들은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데 일본은 이를 밥 먹듯이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에 짐짓 억울한 척을 하면서 양심도 없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이들이 한때 한국을 두고 러시아와의 불공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레드팀의 스파이 취급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네 기술이 북한에서 발견됐을 때도 한국을 통해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면서 되려 성을 냈죠. 사실 일본이 뒤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몰래 기술을 좀 판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까지 고도화된 기술도 아니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 것이 아니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손에 넣을 수 있는 수준의 기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껴도 경고 수준에서 넘어가곤 했던 것인데 그렇게 가만 놔두니까 일본은 신이 나서 최근까지도 열심히 기술을 팔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우퍼스에 낄 수 있을 것 같으니 뻔뻔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 이걸로 일본 기술이 위협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신뢰 관계의 문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국가를 무턱대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미군도 주둔하고 있는 데다 아시아 방면에서 해군력이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유용한 병력이기는 하지만 미국한테 있어서는 정말로 딱 그 정도의 신뢰밖에는 얻지 못하고 있었죠. 이들과 함께 중국을 상대하며 서로 등을 맡기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적잖은 미국인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남은 감정 때문에 일본인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허버트 부시는 마지막 태평양 전쟁 참전 용사 출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일본과 만나는 공식 석상에서 부토를 해서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일본 측이 대접한 초밥을 보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포로로 붙잡혀서 회식자리 안주로 잡아먹힌 옛 전우들을 떠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지 허버트 부시 본인 역시도 운이 나빴으면 같이 붙잡혀 수안주가 될 뻔했었죠. 해당 세대 미국인들에게 일본인은 사람으로도 안 보일 것입니다. 이런 과거를 생각하면 아무리 지금 일본이 쓸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 일본인들이 대북제재까지 어기고 뒤통수를 치니 곱게 보일 리 만무하죠. 결국 일본의 오커스 합류는 재고되었습니다. 호주 총리의 입을 빌려 나온 이들의 입장은 일본을 회원국으로 들이는 일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는 일본이 오커스 3국 동맹의 네 번째 국가로 추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럴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호주 국방장관 역시 일본과 잠재적으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협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결국 일본은 오커스 협의체에서는 지원국 수준의 입지밖에는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꽤나 배아파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일본은 한국보다도 훨씬 많은 비중의 무기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지라 라이센스 비용 면제 혜택이 매우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발로 그걸 걷어찬 셈이 되었죠.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런 위험 부담을 떠안고도 북한에 무기를 팔았던 것일까요? 미국과의 동맹의 국방력을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으면서 그 미국의 뒤통수를 그렇게 심하게 친다는 것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본은 무기를 파는 것 자체가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평화헌법이라는 좁새로 인해 일본은 무기를 팔지도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내수에서밖에 소비할 수가 없어서 가격은 가격대로 치솟고 품질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해외 수요를 흡수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뿐이었죠. 일본은 평화 헌법이 있을 당시에도 조금이라도 단가를 떨어뜨려 보려고 완제품이 아닌 기술 단계에서 해외 판매를 노려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고객 중에 북한도 있었던 것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 방산을 유지하려면 찬밥 더운 밥갈일 처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처절한 발버둥을 치는 동안 옆 나라 한국은 아무런 기초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해 어느새 가성비 좋은 첨단 무기를 전 세계로 팔기 시작했고 그걸 원동력 삼아 자체적으로 전투기까지 개발했습니다. 일본이 이가 갈리지 않을 턱이 없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애시당초 평화헌법이 생긴 것부터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사업자들인데도 이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법을 골라서 자멸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열강이 되고 싶다고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한국 방산을 견제하고 싶다고 북한에다 무기를 팔았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는 예나 지금이나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최근 중국군은 특이한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FPV 드론 탐험 훈련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드론이 전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므로 대드론 훈련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가 특이했던 이유는 바로 일반적인 드론이 아니라 FPV 드론의 공격을 방어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해외 군사 매체 워조는 중국 인민의 방군이 최근 전장의 추세가 된 FPV 드론을 방어하는 훈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 관영 매체 CCTV의 영상을 인용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군 병사들이 드론에 수류탄 공격을 피하고 배드론 재민건과 금을총 등으로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문인 점은 이러한 대드론 훈련들이 군집화되지 않은 소수 드론의 게릴라 공격을 상대로만 유효한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중국과 전쟁을 하는 나라라면 이들이 인해 전술로 덤벼올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상대로 드론전을 펼칠 경우에도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군집 드론을 통한 공격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도 중국과의 드론전에서는 군집 드론 기술을 활용할 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영상에서 중국군이 상대하는 것은 FPV 드론입니다. FPV 드론은 말하자면 1인칭 드론으로 사람이 드론 전방 카메라와 연결된 VR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로 직접 조종하는 드론을 말합니다. 드론이 마치 떠다니는 눈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구조상 FPV 드론은 한 사람이 단 한 개의 드론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야와 직접 연결되어 정밀한 조종이 가능하므로 군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훨씬 정확하고 세밀한 공격을 가할 수 있죠. 중국군이 FPV 드론을 방어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무리한 공세에 활용할 수 없음에도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백병전이 이루어지는 전장보다는 발전소나 사령부와 같은 전략적 목표물들을 상대로 핀포인트 공격을 하는 데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전투기나 폭격기를 이용한 공대지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이들은 방공망을 돌파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FPV 드론은 동원할 수 있는 화력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중에서의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이러한 장점이 있다 보니 현재 방산업계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래식 무기의 드로나입니다. 기존의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되던 무기들을 드론 기술을 접목시켜서 무인화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사람이 직접 쏘거나 던져야 하는 박격포탄과 수류탄을 간단한 개조만 가해서 드론으로 투항하는 방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일매일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죠. 최근 한국에서는 이 드론화에 응용할 경우 매우 강력한 효용을 보일 법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소리도 불빛도 없이 적진에 날아가서 괴멸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인데 드론으로 무인화할 경우 더더욱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개발 중인 한국 내에서도 실사격 실험에 대해서는 매번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최근 중국이 뜬금없이 FPV 드론에 대한 방어 훈련을 시작한 것도 한국이 이 기술의 실전 배치를 앞뒀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블랙아웃 폭탄, 다른 이름으로는 탄소섬 유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블랙아웃 폭탄은 말 그대로 적진의 블랙아웃을 일으키는 폭탄을 말합니다. 주요 목표물은 발전소나 배전시설인데요. 블랙아웃 폭탄은 마치 일반적인 집속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발사 후 특정 시점에서 자탄을 흩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굳이 강력한 폭발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서
사탕을 흩뿌리면서도 별다른 불빛이나 소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적들은 상공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목표물 상공에서 확산에 성공한 블랙아웃 폭탄은 사탄 내부의 탄소 섬유를 넓은 범위에 풀어놓습니다. 이 탄소 섬유에는 니켈이 함께 혼입되어 있는데요. 마치 거미줄처럼 넓게 퍼진 탄소 섬유는 바람의 흐름에 따라 휘날리면서 목표물인 발전소나 배전소의 송전선에 걸리게 됩니다. 니켈과 탄소는 둘 다 전기가 잘 통하는 소재죠. 송전선은 초고압에 걸려있는 만큼 전선이 잘 포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도체가 있으면 전류가 새어나가 악크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소재로 이루어진 섬유가 이러한 송전선에 걸쳐지게 되면 그 섬유를 따라 초고압의 전류가 새어나가게 되고 만약 섬유가 여러 줄의 송전선에 동시에 걸쳐지기라도 한다면 즉시 합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블랙아웃 폭탄이 흩뿌린 수천 수만 가닥의 섬유는 전력시설의 송전선의 거미줄처럼 얽혀 동시다발적인 합선 사고를 발생시키고 적진의 전력망을 마비시키기에 이릅니다. 적들은 고전압이 걸려있는 섬유를 직접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섬유가 고전압에 못 이겨 스스로 다 타버릴 때까지 최대 15시간의 유는 정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죠. 점점 고도화되는 현대 무기체계는 이젠 전기 없이 운영하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어지간한 주요 전략 병기들은 모두 독립적인 전력 수급망을 갖추고 있겠지만 지휘체계나 병사들의 일상적인 생활 등은 전력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10시간이 넘는 정전 상황이 되면 삶이 얼마나 불편해질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로 동작하는 기기들마저 충전을 하지 못해 멈춰버리면 그야말로 석기 시대로 되돌아 간 것 같은 상태가 되겠죠. 블랙아웃 폭탄이 소리 소문 없이 전력망을 마비시켜버리면 적짐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 전력망이 대상인 만큼 운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의 혼란이 훨씬 클 텐데요. 이 역시 적의 통제 체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아웃 폭탄의 무서운 점은 이처럼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시키는 무기이기 때문에 살상 경유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능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점점 위력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별다른 태클을 받지 않고 있죠. 한국은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오래도록 블랙아웃 폭탄을 연구해왔습니다. 정전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는 한국형 블랙아웃 폭탄은 지금은 시험 발사 단계에 접어든 상태인데요. 물론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쩌다 시험 발사 관련 정보가 새어나오기라도 하면 많은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우기의 구조상 탄소 섬유 자탄의 통제가 잘 되지 않는데요. 시험 발사를 하다가 혹여 통제에 실패해서 되어 우리가 정전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바군 피해를 우려해 실사격이 부담스러울 정도이니 그 효과는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역시 소프트밤이라는 이름으로 이 블랙아웃 폭탄을 개발해 한 차례 실전에서 사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1999년 코소보 전쟁에 개입한 미국의 세르비아 폭격 작전 오퍼레이션 얼라이드 포스 실행에 앞서 F-117 라이트호크 폭격기로 사용했던 바 있죠. 이때 투하된 소프트밤은 한 번에 세르비아 전체 전력시설의 70%를 마비시켰습니다. 세르비아는 이로 인해 이후 이어진 공습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고 코소보 전쟁의 전세는 이 작전 한 방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처럼 블랙아웃 폭탄의 성능도 실전에서 증명되었겠다. 한국도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실사격을 진행했으며 운용 플랫폼까지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원래 블랙아웃 폭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적 발전소나 배전소에 접근해서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공격받을 경우 곤란해진다는 것을 적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공망이 집중되어 있기 마련인데 블랙아웃 폭탄을 투하할 항공기가 어떻게 이를 피해 안전하게 접근해서 또 어떻게 송전선을 노릴 수 있을 것인지가 큰 숙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답은 한국산 명품으로 소문난 KGB 유도 픽들을 사용해서 초장거리 공격을 하는 스탠드 오프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KGB 유도 픽트는 멍텅구리 항공폭탄 외부에 장착해서 GPS 유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특수한 무기죠.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한국은 여기에 항공폭탄 대신 블랙아웃 폭탄을 물려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장거리에서 정밀 유도를 해서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KGB 운용이 가능한 FA-50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항공기들이 모두 블랙아웃 폭탄의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다양한 투발 수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KGB을 이용한 투발의 장점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항공기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죠. 결국엔 방공망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앞서 언급한 드론을 통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저공에서 저속으로 움직이는 드론은 대상을 항공기에 맞춰둔 방공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살려 제공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드론에 블랙아웃 복단을 탑재하면 공중 투발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FPV 드론을 이용하면 1인칭 시점을 활용해 매우 정확한 위치에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죠. 물론 드론 수준의 사이즈에서 쓸 수 있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소형화는 필요하겠지만 소형화를 하더라도 자탄의 수가 줄어 공격 범위가 줄어들 뿐이므로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다느냐 이런 문제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10년이 넘는 개발 기간에 더해 블랙아웃 폭탄의 실사격도 여러 번 진행한 만큼 실전 배치가 머지않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드론화 시키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이 유독 원거리에서의 정밀한 공격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보면 주적인 북한만을 노리고 만든 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야 사실 전북도를 뒤져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육중지를 제외하면 워낙에 낙후되어 있는지라 전력만 붕괴가 큰 효용을 보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게다가 거리도 가까워서 재래식 전력만 가지고도 어렵지 않게 아예 물리적으로 초토화시켜버릴 수도 있는 상대죠. 한국이 그럼에도 블랙아웃 폭탄의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것은 북한보다 멀리 있고 공격 대상이 되는 면적과 인구 또한 훨씬 광대한 상대를 노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이 최근 FPV 드론에 대한 방어 훈련을 급작스레 시작한 이유도 양으로 몰아붙이는 군집 드론보다는 핵심 시설을 핀포인트로 마비시키는 블랙아웃 폭탄 등을 훨씬 겸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론 방어는 어느 나라면 할 것 없이 몹시 까다로운 숙제인 상황. 중국이 애를 써도 한국의 아이디어가 가미된 새로운 드론 무기는 그들의 방어를 뚫고 들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창의적인 무기 개발을 이어나가 주변의 적국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한국과 미국이 극비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유력 방산 업체들과 미국 국방부 산하 기관의 국장이 만났던 것인데요. 회담이 개최된 13일로부터 며칠이 지나 17일이 되어서야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이 극비였던 이유는 물론이고 개최된 이후에도 의문이 많았습니다. 방산 업체가 참석했다는 점에서 무기 수출과 관련된 일의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판매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오기 며칠 전 그리고 실제로 회담이 열렸던 13일에 보도된 뉴스 하나가 이 회담의 정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장인 왕이가 한국 외교부 장관과 중국에서 만나 이야기를 했다는 뉴스인데요. 일견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게 한국이 몰래 미국을 만난 데에 대한 한이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뜬금없이 한국이 미국을 만난 일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또 다른 국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UAE죠. 이 사건의 전말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회담은 한국 측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이가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의 국장 짐 허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 자리에서 FA-50과 KF-21 등 전투기는 물론 각종 국산 무기의 수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의문인 점은 왜 이걸 한국과 미국이 논의하냐는 것입니다. FA-50의 경우 추후 미국이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뛰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이 구매할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KF-21의 경우 미국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미국이 대상이 아닌 제3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에 대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짐 허쉬 국장은 방한 이후 SNS를 통해 한국이 대외 군사 판매를 할 경우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동맹국의 방위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은 추후 한국산 무기의 전략적인 수출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어디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그 유력한 후보는 바로 UAE입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무기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대를 꼽으라면 UAE 외에 달이 없죠. 작년 9월 UAE는 한국에 매우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미납회 발금을 대납하고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당이 장비 획득을 담당하는 경제위원회의 사무총장이 국가안보실로 서신을 날려서 매우 직접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의 고해를 받을 것이라고는 한국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상황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물밑 협상으로 넘어간 건지 이 뒤로 한동안은 관련된 소식이 추가로 전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일도 해프닝으로 잊혀지는가 했는데 이번 달 초 외신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UAE가 다름 아닌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젠20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KF-21을 못 팔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간 친서방 스탠스를 취하던 UAE가 친중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4월 UAE 합동작전 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로 UAE 공군이 젠20 도입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현대화를 위해 5세대 전투기가 절실한 UAE. 이들은 원래 미국 측에 F-35의 구매를 요청했던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제3세계 국가인 UAE를 신뢰할 수 없었고 UAE가 자국 내 5G 통신방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빌미로 F-35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UAE는 정말로 5세대 전투기가 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답변을 받고선 곧바로 중국산 장비의 수입을 중지하고 이미 사용 중인 장비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겠다고 저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 수출은 끝내 승인되지 못했고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이 논의를 동결시켰습니다. 2022년에는 미국을 압박해보려는 신산으로 중국산 훈련기인 L-15를 도입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참에 중국 라인에 붙어버리면 미국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UAE 입장에선 초미 타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KF-21 프로그램 참여 요청도 이런 과정에서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부터 F-35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 배안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더 큰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예 5세대 스텔스기인 젠20을 도입해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의문점은 있습니다. 일단 젠20은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기종이 아닙니다. 중국에게 수출할 의지가 있는지도 알 수 없고요. 자신들이 팔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UAE가 제 발로 와서는 사가겠다고 하니 중국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중국은 젠20이라는 기종의 해외 수출을 위한 매뉴얼을 준비해뒀을지조차 불명입니다. 만약 수출을 전혀 염두하지 않았던 기종을 갑자기 수출하려고 한다면 투입된 기술 중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블랙박스화해야 하며 또 어떤 기술까지를 반출 허용할지 새롭게 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그냥 수출용 기종을 따로 만드는 것으로 이에 대비할 심산이었는데 UAE가 불쑥 나타나서는 다른 기종도 아니고 젠20을 콕 짚어 사겠다고 했으니 중국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유추하여 UAE가 정말로 중국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현재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UAE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미국의 F-35 승인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되고 있죠. 그런데 의외로 이번에는 이게 약간 효과를 봤습니다. 그간 차가운 태도로 일관했던 미국도 움찔한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만난 급비 회담. 일각에서는 이게 KF-21의 UAE 수출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아직 UAE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F-35를 무턱대고 내주기에는 아직 불안 요소가 있는 상대인데 그런 상대가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 앙심을 품고 친중 노선으로 갈아타면 그건 그것대로 부담이 심합니다. 또한 젠20까지 도입하겠다고 나서는데 UAE가 자금이 없는 나라는 아니니만큼 어쩌면 젠20이 정말로 팔리게 될 수도 있다고 미국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UAE가 미국이 아닌 한국의 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게 하는 것이 대두됐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미국에 비해서 제3세계 수출에 관대하며 KF-21 프로젝트의 파트너 역시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공동개발국에서 하차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 양산 수량이 줄어들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 지금 시점에 새로운 파트너가 들어온다면 더할 나위 없는 호재가 됩니다. 한편 UAE 입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KF-21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당초 제안에서 언급했던 인위 개발 분담금 대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어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한국과 UAE의 협력을 뒤에서 도와준다면 세 나라 모두 이득을 보는 윈윈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단 한 군데 손해를 보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그 사이에 낀 중국이죠. 중국은 UAE의 제안이 당혹스럽기는 했겠지만 매우 솔깃하기는 했을 겁니다. 이미 한 차례 L-15의 사례에서 UAE 수출을 해본 적도 있었겠다. 젠20 역시 잘 협의하면 큰 이득을 보면서도 미국에게 한 방 먹이는 것까지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UAE를 잘 설득하면 수출이 준비되지 않은 젠20 대신 수출용으로 만들어져 완성이 코앞인 젠35를 판매할 수도 있었고요. 이 경우 빠르게 수출 선례를 만들어
추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중국은 그저 한국과 미국, UAE 사이에서 그저 미끼로 이용당했을 뿐이었습니다. UAE는 중국의 기대감만 자극해 놓고 뜬금없이 미국도 아닌 한국으로 빠지면서 중국 입장에선 가장 짜증나는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UAE가 차라리 F-35를 손에 넣는 편이 중국에게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미국은 중국이 뭘 하든 간에 무기를 잘 팔고 있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하필이면 한국 무기를 UAE가 사주게 되면 미국은 미국대로 이득을 보면서 한국은 KF-21에 또 다른 수출국을 확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게 UAE면 추후 5세대나 6세대로 진화하게 될 KF-21의 자동줄까지도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KF-21을 발전시키면 그 칼 끝을 곧장 중국에 향할 텐데 정작 중국은 그걸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시점에서 손 놓고 구경만 해야 합니다. 상당히 열이 받겠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급히 회담을 갔던 바로 그날에 중국은 한국의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중국 외교부 장관이는 중국 방문 중인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수교에 있어 초심을 잊지 말자면서 간섭을 배제한 상호 협력을 해나가자고 속내를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간 한반도에서 한국이 미국과 만나 중국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니 외교 차원에서 견제를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한국 측에서는 이에 대해 상호협력은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며 원칙에 입각해서 양국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대답해줬습니다. 간단히 말해 너나 자라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뒷싸움은 한국과 미국의 급히 회담이 당일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중국이 늘상 그랬듯이 한국을 딸보면서 윗사람이라도 된 양 잔소리를 했나보다 했죠. 그런데 며칠 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사실상 중국이 외교 차원에서 항의를 했는데 한국이 이를 받아쳐낸 것이라는 정황이 짜맞춰졌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용만 탄하고 버려진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UAE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출 규모도 늘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상호 협력도 더욱 증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There's the K9 is a great weapon system. The feeling of seeing that Nadi Tang Shell, no one invited her to breach. And then, you know, it's incredible. This is a great piece of equipment. It is on the self-loading, it's self-correcting. Yeah, so I really enjoy that. I appreciate that. 최근 미국은 새로운 자주포를 구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의 종주국인 미국이 자주포가 없어서 사서 쓴다는 것이 의아한데요. 그건 이들이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존에 사용하던 자주포 체계는 M109A6 팔라딘, 현대적인 자주포의 기본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기조이지만 원형이 되는 M109가 냉전기에 등장한 물건이다 보니 대량으로 성능 발전을 따라잡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주포 체계인 XM2000의 크루세이더 개발에 돌입했지만 예산을 맞추는 데 실패하면서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말았죠. 미국이 그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M109 플랫폼을 극한까지 개량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바로 M109 아이언 썬더, 다른 이름으로는 ERCA 프로그램으로 팔라딘의 포신을 58구병장 장포신 곡사유탄포로 교체해 사정거리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미국의 뜻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미 육군은 브리핑을 통해 58구경장 포신의 수명이 너무 짧아서 현재 개발 방안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프로그램 취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58구경장 포신만을 포기하고 다른 개량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최근 미 육군이 자주포의 신규 도입 사업을 발표하면서 ERCA 프로그램에는 사실상의 사양 전부가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방에서 자주포 도입에 이렇게까지 애를 먹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그간 자체 개발을 고집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서방의 다른 국가들은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자주포 체계의 현대화를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의 K9이죠. 방위 산업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의 자존심은 과거 기술이나 대지던 한국의 무기가 덜컥 시장에 입성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K9을 도입하면 편하다는 것을 미국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나서서 K9를 도와줬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전대미문의 초월적인 성능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 역시도 방위 산업의 여러 산업에 밥줄이 걸려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이 죄다 취소당한 지금의 상황이 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전략 공백을 채우는 것이 더 급선무가 된 것이죠. 결국 미국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하나 디펜스의 K9는 당당히 미국 시장의 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돈이 오가는 산업적 측면을 떠나 직접 무기를 달아 가족과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의 입장에서 K9는 꽤나 환영받는 존재입니다. 빠르고 편리하고 강력하죠. K9는 이미 수차례 미군 병사와 장교들 앞에서 성능을 과시한 적도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등장한 미 육군 포병 대대장은 한국까지 와서 직접 K9의 시연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K9에 올라타 장전 과정을 직접 체험해봤고 모든 과정을 병사들이 수동으로 해야만 하는 자국자주포와 비교하며 굉장하다고 혀를 내두르기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K9이 미국 땅을 밟은 적도 있습니다.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의 유마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에서 K9은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유마는 사막에 가까운 헌야인데 이곳에서 먼지를 휘날리며 미국의 최첨단 155mm 탄약 사격을 꾸란 듯이 했죠. 미군은 자신들이 개발한 사거리 연장탄을 제공했고 K9이 이에 잘 호환되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사양의 사거리 연장탄이 있는 만큼 실험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여겨졌죠. 한국은 K9 전용 탄약 운반장 갑차인 K10을 이 자리에 대동시켰습니다. 미국의 사거리 연장탄을 K10에 적재하고 이를 K9에 연결해 장전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사격 테스트의 첫 단계는 사격 후 이탈이었습니다. 자동방열과 자동장전이 되는 K9의 특기 과목이죠. K9은 이동하다가 자리를 잡고 볼을 발사한 뒤에 순식간에 이탈하며 이를 증명했습니다. 처음으로 기동 성능도 과시했고요. 그 다음 테스트는 연사 속도였습니다. 총 6발을 연달아 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K9는 약 43초 만에 6발을 전부 발사하면서 강력한 연사 성능까지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은 테스트의 원래 목적인 미국제 사거리 연장탄의 실험이었습니다. K9은 미국 포탄을 장전한 뒤 포신을 고각으로 높이 올려 불을 뿜었는데요.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포탄의 궤적은 완벽한 포물선이었고 136초 동안 무려 53km를 나갔습니다. 테스트는 완벽한 성공이었죠. 이처럼 테스트 결과도 좋고 병사들의 평가도 좋다 보니 K9은 미국 사업에서 꽤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상태인데요. K9이 이미 서방 자주포 시장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면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미국이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과거 M109 팔라딘이 크로의 뜻 완전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모든 서방 국가들의 K9과 비교해서 자주포를 도입하게 될 것이며 서방을 넘어 레드팀 국가들 역시도 K9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그동안 전 세계의 무기시장을 나눠먹던 거대 방산 기업들과 방산 강국들은 당연하겠지만 이 상황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방산 시장의 플레이어로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빠른 기간에 방산 간부들을 전부 제치고 한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죠. 그야 물론 한동안은 내숭을 좀 떨기도 했습니다. 성능으로, 가격으로, 혹은 낙지로 자신들이 신생 방산 국가보다는 낫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얼마 안가 이 모든 장점들을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가격도 낮기도 한국보다 내세울 것이 없어지자 이윽고 체면을 집어던지고 한국 무기를 사지 말아달라고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죠. 미국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출을 떠나 세계 표준이라는 타이틀이 걸린 승부 한국을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습니다. 여기 뛰어든 것은 영국과 독일 그리고 이스라엘이었죠. 영국은 원래 ERCA 프로그램을 합작하던 파트너였습니다. 영국의 BAE 그룹은 실패한 58구경장 주포 대신에 조금 짧은 52구경장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저위험 선택지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한 번 일어난 일은 두 번도 일어날 수 있다고 58구경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52구경장이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KMW사에서 ICH-155를 제안했습니다.
최근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K9을 제친 뒤 좀이죠. 한 차례 경합에서 이긴 자신감으로 출사표를 내민 것인데 미국 사업에서는 승산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국 사업에서 독일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RCH-155가 차륙형 자주포였기 때문입니다. 무한 궤도가 아닌 타이어 바퀴가 달려있고 그만큼 차체가 가벼워서 섬나라인데다 해외 파병이 잦은 영국에게 더 적합했습니다. 영국은 그러면서도 한국의 K9이 아쉬워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시켜줄 테니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어볼 생각이 없냐고 한국에게 역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한국의 지형에서는 별 쓸모가 없어서 영국만을 위한 신규 개발을 하지는 않기로 했죠. 즉 독일이 K9을 이겼던 것은 순전히 차륜형이라는 특성 덕이었는데요. 미국에게 차륜형 자주포가 필요하냐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미국에게는 스트라이커 같은 성능 좋은 차륜형 플랫폼이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가 필요했다면 여기다 적당히 국산폭포탑을 올려서 써먹었겠죠. 하지만 미국은 에이브람스 같은 70톤짜리 거부도 항공 수송할 수 있는 나라라서 가벼운 자주포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RCH-155의 상대적 비점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엘비사가 제시한 시그마 자주포도 차륜형이라는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국 내에 M109 팔라딘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미국 59시 디펜스의 10륜 트럭을 기반으로 독일제 포탑을 올린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59시의 트럭을 사용한다는 점이 이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 미군에게 차륜형 자주포가 필요하냐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주포들은 모두 52구경당 주포를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미군이 대체하려고 하는 팔라딘의 경우 39구경장이고 그 전까지는 모두 이에 따랐었죠. 반면 K9은 처음부터 52구경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노하우가 충분히 많이 쌓여 있으며 실전 경험도 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체적인 포탄 개량으로 사거리를 더더욱 연장했고 포신의 수명도 더 늘리기 위해 밤낮 없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52구경장을 통합한 다른 체계와 비교하면 집기가 다른 것입니다. 애초에 미국은 58구경장을 노렸다가 실패했습니다. 단순한 52구경장은 섬에 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미국에게 K9은 꽤나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 초부터 신규 자주포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리조나 유마 훈련장에서의 실사격 테스트 역시 다시 한번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에게는 이미 한 차례 대활약을 보여주고 온 만큼 꿈 구장어도 마찬가지죠. 과연 한국이 무기 산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좋은 소식을 들고 올 수 있을까요? 많은 기대가 됩니다.